이번 시간은 네. 남자 인물 준비했고요. 네. 1963년 11월 13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. 무슨 기술을 가지고 내가 손기술로 가지고 내 주특기를 가지고 이렇게 무슨 뭘 빌어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. 이 사람은 그냥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. 어떻게 보면 연예인의 사주에도 조금은 가깝지만은 연예인의 사주보다는 그 뒤에 더 크게 들어오는 게 장사꾼의 사주. 장사꾼이 역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입으로 먹고 사는 거는 맞는데요. 저는 이 사주에서 성향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이 사주에서 이 사람에 대한 진실이라는 게 느껴지진 않습니다. 어느 누구를 상대하더라도.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부 종사, 2부 종사 다 힘들다. 어떤 여자가 이 남자를 다 맞추고 살아요.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끌어내라. 뭐 비구니 스님이면 같이 살란가. 그만큼 수양이 많이 되신 분이면 있는 사람 옆에서 살 수 있어요. 그냥 이 사람은 집 밖에 대문 안방문 열고 나가면 내 남편이 아니다 생각하고 살면 살 수가 있어요. 그 말은 집 밖에 나가서 외도를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. 그냥 이 사람 하고 싶은 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. 굉장히 안 좋네요. 안 좋죠. 근데 또 고소당하는 건 아니겠죠. 하고 싶은 말이 많게는 많은데 아 요즘 이 겁이 나가지고요. 아무튼 저는 이런 사주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뭐 입으로 먹고 뭐 다들 뭐 말 안 하고 돈 버는 게 어디 있습니까?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. 옆에 누군가 붙으면요. 옆에 어떤 인물이라는 게 붙으면 다 힘들어져요. 다 힘들어져요. 그게 남자든 여자든. 그리고 옆에 남자든 여자든 붙으면요. 옆에 있는 사람은 사주가 다 꺾여요. 이 남자도 사주가 억수로 강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20대, 30대, 40대, 50 초반, 중반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50 중반 넘어서는 자연인처럼 산에 가서 혼자 살아요. 혼자.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주팔자가 너무나도 업장을 두껍게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남한테 봉사하고 희생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천성에서 그걸 받쳐주지 못하면요. 옆에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. 가정을 유지하는 게 힘든 사람이란 거죠? 네. 네 힘들죠. 이 사람 지금 마누라가 있어요? 예, 현재 있습니다. 헤어질 거예요. 아마. 누군가 모르겠는데 헤어질 겁니다. 저는 내가 마누라, 예전에는 이 사람 마누라 있죠? 결혼했죠? 이래 물어봤잖아요. 근데 내가 결혼했어요? 마누라 있어요? 라고 금방 물어봤잖아요. 예, 오히려. 예. 딴 때 같으면 내가 바로 말하는데. 예. 없어요. 내 눈에 지금 안 보여요. 안 보인다는 거는 결국은 끝난다는 겁니다. 아, 이것도 뭐 또 연락 오겠네, 어디서. 누군데요, 이 사람? 예전에 뭐 봤던 분인데 이분만 이제 누구가 포함해서 한번 봤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그때 내가 궁합 좋다고 했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을 보면 안 좋다고 할 텐데 어느 누구하고 궁합을 봐도 네 좋지 않았습니다. 배우 서문수 씨. 끝나요. 끝납니다. 이 사람 사주가 뭐 어스르 안 좋다 뭐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. 물론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곁에 동반자를 두는 게 맞거든요. 외롭게 혼자 있는 것보다. 근데 이제 그것도 사주에 내가 있는 게 있는 사람이 해야지. 사주에 없는 사람이 그러면 뭔가 좀 많이 티격이 생깁니다. 제가 볼 때는 그분하고 결혼을 하는 것보다 그냥 친구로서 지내고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은퇴를 해서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뭐 책이나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. 이 사람 사주하고는 저는 그렇게 나와요. 이상입니다. 알겠습니다.